그룹 AOA가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에이오에이 전 멤버 미나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미나는 리더 지민에게 연습생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로는 8차례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지민에게 모욕, 손찌검 등 괴롭힘을 당해 크게 괴로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미나는 지민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나는 극단적 선택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해 흔적이 가득한 손목 사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면 지민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소설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소설이라는 코멘트를 접한 미나는 더욱 크게 분노하며 SNS에 거센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소속사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미나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전 멤버 유경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았다는 내용의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후 유경은 누구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된 폭로와 함께 미나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것이 느껴지자 결국 AOA 모든 멤버들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가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나는 멤버들과 지민 언니가 찾아와 사과를 구했다고 하면서도 화가 난 상태로 전한 지민의 사과에 진심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사과는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진정하고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노력하고 더 이상 소란 피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미나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았으나 채 해소되지 않은 지민을 향한 앙금을 계속해서 털어낸 것입니다. 결국 지민은 SNS를 통해 미안하고 죄송하다, 제가 팀을 이끌기에 부족하고 잘못했다 고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AOA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리더 지민의 팀 탈퇴를 알렸습니다. 더불어 AOA가 출연하기로 예정된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8인조로 시작했으나 이미 여러 멤버들의 탈퇴로 5인 체제로 재편한 AOA였지만 결국 4인조가 됐습니다. Mnet 퀸덤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남은 4인 활동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은 멤버들에게도 방관자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K-POP 팬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팀 안에서 벌어지던 이 같은 사태를 까맣게 모른 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만을 접하던 팬들의 배신감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의 망연자실하며 이 사태에도 짧은 공식 입장 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